네, 이어서 바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캠프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도훈 기자, 지지자들이 모여서 개표 방송 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JTBC 예측조사와 지상파 출구조사를 지켜봤습니다. JTBC 예측조사에서는 이곳 분당을 단 1%포인트 차이로 치열한 경합이 예상되는 걸로 나왔는데요. 캠프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은 개표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자들이 더 모여들고 있습니다. 개표 방송 화면에 김은혜 후보의 소식이 나올 때마다 박수를 치며 승리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캠프 관계자들은 선거 막바지 유권자들의 민심이 김은혜 후보 쪽으로 기울어 다며 마지막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김은혜 후보 뭐 지금은 캠프에 없는 거죠?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김은혜 후보는 오후 6시 20분쯤 이곳 선거사무소를 떠났습니다.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아직 이 분당을 선거구 개표가 30% 후반에 머물고 있는 만큼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은혜 후보는 개표가 더 진행되고 어느 정도 당선의 윤곽이 드러난 후에 다시 선거사무소의 모습을 드러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캠프 상황실에서 JTBC 김도훈입니다.